행복화를 전공한 김영옥 작가입니다.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금강 도원도 판타지 드림입니다. 제 그림의 주제는 금강산을 테마로 시작을 했고요. 경제 정선의 금강 전도와 안견의 목류 도원도의 작품을 테마로 제 작품의 금강 도원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시대에도 금강산을 가서 한국 산의 기운과 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상세계를 찾는 그 시대의 어떤 이상세계의 꿈을 찾는 유토피아의 꿈, 그런 그림을 안견의 목류도원도에서도 볼 수가 있고 겸재정선의 금강전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던 중 그렇게 명작을 만나면서 한국화의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실경산수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, 즉 한라산을 테마로 한 한라도원도, 그 다음에 백두산을 테마로 한 백두도원도,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우리 현대인들의 치유의 상상 공간, 안정과 어떤 평화와 또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. 색감에 있어서도 좀 더 따뜻하고 어떤 그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색상을 제가 좋아해서 이제 색상도 그런 테마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시장에는 바로 직전의 신작까지 과거의 40년 전 작품부터 골고루 한 53점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. 개인전은 따로 한 30여 회의 개인전을 하였고 아트페어도 다양하게 했으나 여기에 장소에서 다양한 저의 작품을 골고루 보여주게 됨으로써 저는 한국화를 통하여 이상세계를 꿈꾸는 현대인의 유토피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작업과 이번 전시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